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엄태준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위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앞으로 이천시가 동북아시아 최대의 군부대를 활용하여 미래 전략 방위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는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7군단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대가 주둔 중에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미래 전략 자산의 관점에서 볼 때 이천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여러 차례 정책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천시의 주둔 중인 항작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 전력은 기갑 전력에서 헬기 항공 전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코브라, 시험 비행 중인 소형 부장 헬기, 수리호, 치누크, 블랙호크 등 헬기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격 헬기인 아파치 전력은 현재 36대에서 100여 대까지 전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수리호, 치누크, 블랙호크 등 많은 항공 전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 소형 무장 공격 헬기는 240대 민수용 헬기까지 천여 대에 이를 경우 최소 20조 이상의 생산 규모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경상남도 사천에 소재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주둔 중인 장비를 정비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방위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 군 정비 관련하여 학교와 군부대와 MOU 체결을 하여 학생들이 최신 기종을 접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교육된 인력이 군 입대 시 이천 지역의 항공작전사령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원 또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항공장비가 수출이 되어지면 이천에서 배출된 전문 인력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한민국 중심 핵심 전략 군부대가 위치하는 장점을 살린다면 인재가 모이는 이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가 모이고 인재가 배출되는 이천, 특화된 미래 전략 회전익 항공 방위 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